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자 보세요. 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75세.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적겠습니다. 75세. 그러면 갈대아 우리가 처음 나타나실 때는 몇 살일까 궁금하시죠? 대강 나이가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45세. 아이구야.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실 하나님까지 몇년 걸렸습니까? 장장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방황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여기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었었는데 아브라함 본인은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하란까지 기어 간 거죠. 그 수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참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12장 1절 올 때까지. 그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다가 12장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가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어찌 그렇습니까? 뭐 가다 보니까 뭔가 큰 역경을 당하니까 도망간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 가라고 했는데 왜 일로 갔나? 애굽으로 와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사건 터집니까? 아니, 애굽의 대통령이, 왕이 사례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리동서로 속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세게 맞죠. 맞는 게 아브라함이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기적만 보여주시지.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왕을 하나님께서 죽인다기보다는 와주야. 맷돌에 넣어가지고 돌립니다. 놀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죽인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바리바리 사줍니다. 바리바리. 아이고, 보면은, 1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완전히 묵살을 만들어버리니까, 이 12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야, 들어갈 때보다 더 재산을 얻어서, 제발 나가다오. 제발 나가다오. 이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아내도 찾고, 예, 재산도 늘리고 가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어떤 일이냐, 이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13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이제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해서 롯 보고 서로 헤어지자. 서로 목동들이 싸우니까, 이 양떼들 거느리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우리 헤어지자 해서 헤어졌는데, 롯은 동요단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이제 롯이 이 가나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네 왕과 다섯 왕을 싸울 때,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3장에 나오죠. 그죠? 14장에 나오네요. 9절, 14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 이때부터 믿음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15장에 옵니다. 15장에 와도 아직 아브라함 믿음이 변변치가 않습니다.